사망사고가 두 건 있었는데요. 한 대학생은 킥보드를 타다가 요철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서 사망했고, 역시 킥보드를 타던 50대 남성은 25톤 화물차에 치여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통행방법 및 의무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일부터는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홍대 쪽에 사는데요. 소리도 거의 없이 옆으로 쌩쌩 지나다니니까 그때마다 너무 놀라죠. 커플끼리 둘씩 타는 사람들도 있던데 너무 위험해 보여요. 이제 면허 없는 사람이나 10대들도 탈 수 있다던데 큰 사고가 날까 우려되네요. 일형 이동수단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혁신적이지만 공간도 확보되어야 되고 철저한 안전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피해가 났을 때 여기에 대한 회복, 철저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험제도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같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의지가 있다면 예. 사고 발생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보상을 해주고 뭐 나중에 보험을 만든다든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예. 부족한 것을 채워가야 될 것입니다. 예. 앞으로.